네, 자, 드디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곳에 지금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세 개가 좀 제로 쓸 만한 게 보이고요. 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 하나 볼까요? 먼저 큰 거부터 하나 한개 발견했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에 바로 옆에도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네, 저기에도 지금 두세 개가 있어요. 여기도 두세 개가 있습니다. 누가 오면 내가 갖다 놓고 주작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이런 거 공개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누구나 꿈은 실현이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30% 로열티 잊지 마세요. 15%는 제가 세금 낼 거니까. 네. 자, 봅시다. 여기. 아이고, 하나 찾았어요. 자, 여기는 제법 좋은데 차돌이 아닙니다. 공룡의 얼굴을 갖고 있네요. 자, 여기 공룡의 얼굴을 갖고 있고 눈이에요. 예, 머리고 예, 요렇게 생겼어요, 얘가. 요렇게가 죽은 것 같네요. 와, 질이 좋은 공룡이에요. 요거는 질이 좋은 공룡입니다. 오, 제법 통으로 얼굴이 쪘어요. 어떨 때는 공룡의 이빨 또는 발톱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워낙 눈이, 눈코가, 입이, 머리등이 딱 보이니까. 이거는 한 200캐럿 되는 거예요. 100에서 100, 150 정도 이상 돼요. 150에서 200. 단단합니다. 야무집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보셨죠? 그런데 얘는 버리겠습니다. 경도는 높은데 투명도 떨어져요. 저런 거는 좀더 크리스탈 되고 나서 오고. 자,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네, 요것도. 보면은, 네, 좋긴 한데 얘도 파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지금 요게 30캐럿 이상짜리,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엄청 질이 좋은 겁니다.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상당히 상급에 해당됩니다. SIC와 C 중에서 C 쪽으로 그냥 넘어왔는데도 보면 이거 투명도 엄청나요. 네, 이거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요거 내용을 감별해가 바로 올릴게요. 요거는 뭐 거의 99%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 질이 좋은 거예요. 엄청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예, 요거 한 20캐럿짜리 하나 한 통으로 잘라도 되겠습니다. 오늘 득템 하나 했네요. 두개 득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쪽에서 또 아까 하나 보이는데, 여기 보통 하나가 있으면 주변에 또 있어요. 여기 있긴 한데, 자, 여기 요거는 모양은 좋긴 하나 투명도가 떨어져요. 여기도.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덮어두고 자연적으로 익을 거예요. 지금 요거 보세요. 여기도 아직 덜 됐네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되면은 크리스탈로 넘어올 겁니다. 이 밭이 다이아몬드 밭이라 크리스탈로 넘어올 게 많네요. 10년, 20년 이제 넘어오면 여기는 완전 대박 덩어리죠. 네. 자, 요거는 완전 산삼캐듯이. 네, 아주. 자,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상 광역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습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